변수는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를 사용하면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가지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의 개념은 앱 인벤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터에서 사용되는 리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었다면 리스트는 여러 가지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리스트, 위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컴포넌트들을 통해 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저장되고 어떤 식으로 출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지개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주고 빈 리스트를 생성해줍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변수 무지개의 리스트에 7가지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리스트를 레이블에 출력해주면 레이블에 7가지 색깔 값이 출력됩니다. 만약 리스트의 특정 항목만을 출력하고 싶다면 레이블에 리스트의 세 번째 항목을 출력하여 노란색이라는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의 리스트는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 아닌 칸막이라고 이해하면 좀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블럭형 언어와 다른 점으로 앱 인벤터의 리스트는 독자적으로 쓰이지 않고 변수나 DB와 함께 활용해야만 합니다. 특히 리스트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반복문과 같이 사용할 경우 높은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자이너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과 레이블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블의 리스트가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스트를 익히기 위한 예제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화면은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록 화면에서 기능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전역 변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전역 변수의 이름을 무지개로 정해 주고 무지개라는 전역 변수에 리스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만들 땐 리스트에 있는 블록들 중에서 리스트 만들기라는 블록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역 변수에는 하나의 값밖에 넣을 수 없었지만 리스트 블록을 통해 하나의 전역 변수에 두 개의 값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7개의 값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 만들기 블록에 파란색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 항목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항목은 항목 블록을 리스트 내로 이동시켜 추가해 줄수 있으며 반대로 리스트 내의 항목 블록을 왼쪽 회색 영역으로 빼내어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리스트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을 7개까지 늘려줍니다. 그리고 빨강색부터 보라색까지 7가지 무지개 색깔을 각각의 항목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하나의 변수에 7가지 항목이 지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처음에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빈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전역 변수 무지개의 값에 빈 리스트 만들기 블록을 리스트에서 찾아 넣어줍니다. 이 경우 리스트 내에 아무 항목도 존재하지 않지만 리스트의 형태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는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리스트의 항목 추가하기 블록을 찾아 꺼내줍니다. 이 블록을 통해 빈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값으로는 전역 변수 무지개를 정해줍니다. 항목을 넣어주기 위해 파란색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추가해 줄 항목의 개수도 늘려줄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이 항목들을 출력해 주기 위해 레이블 1의 텍스트 값을 전역 변수 무지개로 지정해 줍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면 7가지 색깔이 소괄호로 묶여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괄호로 묶였다는 뜻은 항목들이 리스트에 들어있다는 뜻이며 각각의 항목들은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
리스트의 여러 항목들 중 특정 위치의 하나의 항목만 출력하고 싶다면 리스트에서 항목 선택하기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의 값은 전역 변수 무지개로 정해주고 위치는 출력하고자 하는 항목의 위치를 숫자로 넣어줍니다. 리스트는 위에서부터 1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리스트 블록을 잘 보고 원하는 위치의 항목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 예제에서 1번 위치 항목은 빨간색이고 7번 위치 항목은 보라색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와 함께 리스트 앱 인벤터에서 사용하는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변수가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만을 넣을 수 있었다면, 리스트는 하나의 변수 혹은 하나의 뭐 데이터베이스나 태그나 뭐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 값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이제 뭐 블록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디자이너 화면에서 할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간단한 개념만 학습할 거기 때문에 버튼 하나랑 레이블 하나만 넣어주시면 모든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블록에서 일어나는 리스트와 관련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주고 바로 블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에서는 가장 먼저 변수를 하나 선언해줄 필요가 있어요. 변수. 저번에 했던 변수,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줄 건데요. 변수의 이름을 무지개라고 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는 뭐 이렇게 무지개 넣었으면은, 뭐 여기다가,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하나의 값. 보시면은, 무지개 값 뒤에 구멍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에는 하나의 값밖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지만, 리스트, 공통 블록 안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어떤 블록들을 이용하면은 하나의 변수에도 여러 가지 값들을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리스트의 블록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블록이 하나도 없지만, 가장 먼저 배울 거는 요, 리스트 만들기라는 블록입니다. 요 리스트 만들기라는 블록을 꺼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요 블록 당장만 봐도, 원래는 하나의 변수에 구멍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밖에 넣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리스트 만들기 블록을 넣은 순간 하나의 구멍이 아니라 구멍이 두 개로 늘어났죠. 즉 하나의 변수에 두 개의 값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값이 두 개뿐만 아니라 이 파란색 톱니바퀴를 이용하면은 여기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놈을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보셨나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래서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 6개, 7개, 8개,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7개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4개, 5개, 6개, 7개. 그럼 이제 하나의 무지개라는 변수에 총 7개 구멍이 생기면서 7개의 값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변했죠. 처음부터 하나씩 넣어볼 텐데요. 무지개 색깔이 7가지니까 빨강부터 차례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복제해서 주황, 그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노랑, 빨주노초록, 파랑, 남색, 보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무지개 값에 리스트 만들기를 통해서 7개의 값을 넣을 수 있겠고요. 이게 어떤 형태로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무지개라는 놈이었다면 하나의 변수에 빨주노초파남보라는 놈이었다면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레이블에 텍스트를 지정하는 부분을 꺼내서 이 무지개라는 값에 커서를 올려서 이렇게 넣으면은 무지개라는 변수만 출력해주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과 비슷한 블록이 생겼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가 하나의 레벨에 이렇게 출력이 됐었는데 이 리스트를 방금 만들어줬던 요 놈을 얘 대신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7가지 값이 출력이 되는 거볼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요 소가로
소가로로 묶여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값, 빨강 다음에 한칸 띄고, 주황 다음에 한칸 띄고, 노랑 다음에 한칸 띄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리스트된 값들, 7가지 값들이 띄어쓰기로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묶여서, 소가로로 묶여서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는 놈이 있으면은, 아, 이놈은 리스트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띄어쓰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놈은 리스트인데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는 놈 보니까 총 7가지 항목이 있구나라고 바로 알수 있게 그렇게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리스트를 만드는 다른 방법에는 리스트 블록 안에 맨 위에 빈 리스트 만들기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꺼내 줄게요. 이빈 리스트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리스트라는 뜻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먼저 요 전역변수 무지개라는 값에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빈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처음엔 아무 값도 없지만 리스트 블록 안에 이 리스트에서 항목 추가하기라는 요 블록이 있는데요. 요 블록을 꺼내서 넣어줄 건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리스트 항목 추가하기 리스트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꺼내는 순간 리스트에서 항목 추가하기 리스트하고 아이템으로 바뀌었죠. 항목이라는 말이 아이템이라는 말인데 번역이 되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아이템이랑 항목이랑 똑같은 말이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에 항목 추가하기 블록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지금 몇개 없기 때문에 이 파란색 톱니바퀴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항목을, 여러 가지 항목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가장 위에 보시면은 이 리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해 줄 건데 어떤 리스트인지 정해줄 수 있는 블록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무지개라는 전역변수 안에 만들었기 때문에 요 무지개라는 전역변수 안에 리스트가 있어라는 거를 이렇게 정해주고, 그다음 밑에 있는 놈들을 7개까지 늘려서 4개, 5개, 6개, 7개까지 늘려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남색, 보라색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 블록들의 뜻은, 맨 처음에는 전역변수, 무지개라는 전역변수를 초기화하는데 그 값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리스트를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빈 리스트를 만들어. 그 다음에 버튼 1을 클릭했을 때는 리스트 항목이 추가되는데, 아까 만들었던 빈 리스트를 갖고 있는 요 전역변수 무지개 안에다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항목을 이렇게 추가해, 7가지 항목을 추가해라는 뜻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레이블 1의 텍스트 값을 요 무지개라는 변수, 요것들이 들어있는 놈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라고 지정해주면 스마트폰 상에서도 버튼 1을 눌렀을 때 아까 만들었던 것 같이 그대로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것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지정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방법과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추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항목이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항목을 좀 많이 늘리고 싶다, 늘리면서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항목 추가하기 블록을 사용하시면 될 거고, 난 처음부터 아예 정해놓고 시작할 거야 하는 분들은 요 리스트 만들기 블록을 변수 안에 넣고 시작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뭐 이렇게 해서 리스트 안에 항목을 넣는 방법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은 이렇게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7개 항목을 한 번에 출력하는 걸 해봤지만, 여러 가지 값이 들어있어도 나는 하나의 항목만을 출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블록들 중에서 리스트에서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 위치라는 블록을 찾아주시고, 이 블록을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록을 꺼내주시는데요. 이 블록은
리스트에서 특정 항목, 즉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다 항목이잖아요. 아까 아이템이라고 번역되지 않았던 그 항목인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는 어떻게 위치를 알수 있냐면은 이 위에서부터 빨강이 1, 2, 3, 4, 5, 6, 7번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1번 위치는 빨강, 2번은 주황, 그다음에 뭐 6번은 남색, 7번은 보라가 되겠죠?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이 무지개라는 전역 변수 안에 있는 걸 가져올 건데 그 중에서 한 3번에 있는 세 번째 위치하는 걸 뽑아볼까요? 세 번째 위치한 놈을 정해주고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보세요. 지금 노랑이라는 게 출력됐는데요. 이 노랑이라는 글자가 출력된 이유는 무지개라는 리스트에 세 번째 항목, 이게 1번,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 이 노랑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항목이 출력됐기 때문에 이렇게 노랑이라고 단독으로 가로 없이, 띄어쓰기 없이 출력되는 거볼수 있고요. 여기서 뭐 7번으로 바꾸면은 보라가 출력이 되겠죠.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라가 출력이 될 거고, 근데 만약에 리스트 항목이 7개밖에 없는데 8번을 출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8번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런타임 오류라고 뜹니다. 이게 앱 인벤터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초기에 실수하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인데요. 잊지도 않은 항목을 출력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에러를 줄 수밖에 없어라고 인벤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트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내가 길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놈을 가져올 건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 화면만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블록 안에 있는 블록 구조를 보고 내가 만든 블록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잘 보시고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어느 때 자주 쓰냐면은 뭐 회원 가입을 받을 때, 그럴 때도 뭐 여기 회원의 아이디가 있으면은 아이디 첫 번째 값은 뭐 이름, 두 번째 값은 뭐 생년월일, 세 번째 값은 뭐 이메일, 네 번째 값은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회원 정보를 하나의 아이디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도 하나의 키 값에 여러 가지 밸류 값을 저장할 때, 그럴 때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 리스트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주자주 사용해 봐야 될것 중에 하나이고, 다시 한번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은 리스트는 소괄호로 묶인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리스트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소괄호로 앞뒤로 묶인 다음에 띄어쓰기로 구분되는 항목들이 출력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 다음에 지금처럼 7개 항목만 가지고 있는 리스트 중에 여덟 번째 위치를 출력하려고 하면은 아까와 같은 런타임 에러가 뜬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이기 때문에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다른 거는 조금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그래서 리스트, 저와 함께 실습하는 리스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앱 인벤터의 리스트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변수는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를 사용하면 하나의 변수에도 여러 가지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의 리스트는 다른 블록형 언어와 다르게 독자적으로 쓰이지 않고 변수나 DB와 함께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TinyDB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